온라인으로 들어오신 분들 제 목소리 들리시죠? 네, 들립니다. 네, 들립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시작할 건데요. 오프라인 수업을 이제 오늘 처음 시작하는데 어제 제가 2학년도 후배들 데리고서 이제 선형대수 수업을 오프라인으로 처음 했었거든요. 했는데 생각보다 뭐 비대면 수업하고 크게 다르지 않게 그냥 진행이 쭉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힘들었던 건 제가 계속 마스크를 쓰고서 말을 오래 하니까 숨이 차서 제가 숨이 좀잘 쉬어진다는 마스크로 바꿔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크게 좀 녹화본도 제가 살펴봤더니 크게 뭐 여기서 이제 제가 헤드폰으로 이걸 안 하고 바로 이제 마이크로 이걸 받아서 좀 녹음이 좀잘안될안 되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뭐 그것도 아니고 해서 예오 비대면으로 보시는 분들도 크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뭐그 전에 제가 아이클래스에 올린 거 보셨겠지만 중간고사 채점을 다 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그거를. 여기 보시면 굉장히 잘한 학생들도 있고요. 거의 만점 가까이 받은 학생들도 그러니까 20점 넘 자기 점수가 20점 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럼 이제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평균이 계산을 해봤더니 12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평균 아래쪽에 많은 학생들이 좀 몰려 있는데 중간고사 점수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계속해서 중간 이후에도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업 다시 들어가 보면요, 저번 주에 우리 2시간 동안 했던 이야기 뭐였냐면 이 피드백 루프를 걸었을 때 피드백 루프를 걸었을 때 이제 폴이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스테디스테이트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겠다고 이제 그두 가지가 관심이 있으니까요. 살펴보려고 했는데 이제 저번 2시간에 살펴봤던 거는 스테디스테이트 특성들을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기 이제 플랜트와 제어기가 이렇게 위아래로 이제 그러니까 제어기가 이제 아래쪽 루프에 있을 때이 시스템의 클로즈 루프의 폴의 위치나 이 플랜트건 제어기건 이 둘이 위치를 막 왔다 갔다 해도 이 루프 안에 존재하기만 하면 클로즈 루프 폴은 항상 똑같다는 거 확인했었죠. 그래서 이거를 결국에 다 한쪽으로 몰아넣고 제어기 플랜트 다 합쳐진 걸 가지고서 어떤 오픈 루프 트랜스포 펑션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피드백은 그냥 단그그 피드백 루프 피드백 길에는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단위 피드백 이렇게 걸었을 때그 특성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뭐였냐면 이 루프 트랜스포 펑션에 그러니까 요 오픈 루프로만 존재하는 요 놈의 뭐였죠? 원점에 있는 폴의 개수 그러니까 적분기의 개수가 스테디스테이트 특성에 굉장히 중요한 뭔가를 스테디스테이트 에러라든지 뭐 그런 것들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요약하자면 뭐 계산을 줄줄이 하긴 했지만 루프 트랜스퍼 펑션에 적분기가 하나 있는 경우, 두개 있는 아니 없는 경우, 하나 있는 경우, 두개 있는 경우 이렇게 해서 적분기가 하나도 없으면 스텝 인풋에 대해서도 어떤 스테디스테이트 에러가 존재를 하고 이걸 없애기 위해서는 적분기 하나씩 추가해 버리면 이제 되는 거라고 확인을 했었죠.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살펴봤던 이야기는 이 클로즈 룹에서 입력 그요 레퍼런스 입력 때 출력 요 특성 요 스테디스테이트 특성 외에 디스터번스에 의한 스테디스테이트 특성도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결국에는 분석하는 방법은 다 똑같았고 이 루프에서 입력 출력을 어디로 정의할 것인지 그 다음에
어디에 그런 얘기가 있었나요? 여기에서. 여기 같으면 이제 그 레퍼런스 커맨드는 여기 주어져 있고, 관심 있는 출력이 위치였고, 그리고 여기 W라고 해서 외부에서 어떤 바람이 불든지, 뭐 디스터번스 누가 이렇게 흔들어주든지 이런 입력이 존재할 때, 일단 내 레퍼런스 입력 말고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외란에 대한 이 시스템의 반응 특성도 뭐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죠. 요 스테디 스테이트 특성들 잘 한번 다들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제로서 뭐 비행기를 활주로에 접근시키는 뭐 그런 이야기들 살펴본 적 있고요. 마지막 부분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이제 오늘부터는 크로즈로 폴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폴의 위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살펴볼 거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이요 내용이 제 생각에는 굉장히 재밌어요. 되게 재밌고, 여러분들 선배한테 자동 제어에서 뭐 배웠는지 하나만 얘기해 보라 그러면 오늘 이야기할 거 얘기할 겁니다. 아마 100이면 100 그렇게 얘기했어요.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이게 우리 공부하는 것 같지가 않고, 이게 제가 처음에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동 제어를 강의한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데, 제가 석사 졸업을 할 때까지 제어 기 설계를 할 줄은 몰랐어요. 제가 자동제 비행제어 전공이었는데, 대학교 때 공부했던 거는 기억 하나도 안 나지. 그래서, 그리고 석사 때는 뭐 제어 말고 딴걸 공부했었거든요. 그래서 대학원 졸업했는데, 석사 비행제어 실험실에서 대학원을 졸업을 했는데 제어 기 설계를 하나도 할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중간고사 못 봐도 괜찮다는 겁니다. 나중에 다시 공부해서 하면은 괜찮으니까. 이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비행제어를 제어기 설계를 하나도 할줄 모르는 상태로 이제 연구소에 일을 하러 갔는데, 선배들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뭘 회의실에 앉아가지고 뭘 하고 있냐면, 그림을 뭐 좌표처럼 이런 걸막 그려놓고서 여기 동그라미가 막 있고 얘네들이 있고 얘네가 있어서 그리고 뭐 여기 하나가 있고 이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뭐 얘네들이 이렇게 가고 얘들은 이리로 들어가고 이리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뭐 여기다 누구를 하나 붙여가지고 아 그럼 좋아 그러면 이렇게 보내면 되겠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꼭그 농구 감독이 이제 선수들 놓고서 막그 지휘하는 뭐 그런 거 같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했는데, 사실은 제가 학부 때 이걸 배웠었는데 이제 혼란 까먹고 있다가 연구소에 가서 이런 그게 실제로 학부 때는 이걸 공부를 했었는데 완전 그냥 다 잊어버리고 까먹고 있다가 실제로 일을 하러 갔더니 이런 걸 일을 시켜서 다시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 이런 거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뭔가 재밌을 것 같은데 뭐이 정도만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는데, 그 정도만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학교 시스템이 이게 뭐 상대 평가를 하게 돼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점수를 매겨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할게 이거예요. 요 얘기고, 이걸 이제 배경을 설명하려고 약간의 수학적인 이야기를 하긴 할 건데, 그걸 다 넘어가고 나면 이 그림 그리는 방법이 몇 가지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그림 그리는 방법대로 얘가 이렇게 제가 지금 그린 것처럼 이렇게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게 뭔지부터가 설명을 좀 해야 될것 같은데요. 여기 지금 우리 어떤 이야기 하려고 하냐면, 이제 오픈 루프 렌트가 여기, 그러니까 얘는 루프 트랜스퍼 펑션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제어기와 플랜트를 다 합쳐놓은 애를 이제 오픈 루프에 이런 애가 있다고 하고, 일단은 뭐 어떤 그냥 플랜트라고 하시죠. 그리고 얘를 유니티 피드백을 이렇게 걸 건데, 여기 아주 간단한 원소가 하나 추가되어 있는 이런 형태의 피드백 루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 이 K가 여기부터도 되고 여기부터도 동일하죠. 지금 우리 이 폴의 위치를 살펴볼 거라서, 이 지금 K 보면 우리 뭐 활주로에 이렇게 붙일 때 세그웨이 이야기할 때 이제 뭐 각속도 피드백해서 K 곱해서 집어넣고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런 이제 K 숫자 K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위에다가 떠놓고, 요때 K를 변화시킬 때, 이 오픈 루프 렌트 G는 알고, 이 클로즈 룹을 이런 형태로 묶어놔서 K를 변화시킬 때 클로즈 룹 폴이 어디로 이동할 것인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간단한 거 예제 보면 우리 많이 했던 이야기인데, 이렇게 되면 클로즈드 폴 어디로 가죠? 클로즈드 트랜스 펑션 살펴보면 요놈이고, 클로즈드 폴이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K 빼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걸볼 수가 있었죠. 이제 굉장히 간단한 플랜트에 대해서는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그래서 이 폴을 찍어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다가 K를, 지금 우리 어떤 거 살펴볼 거냐면 K를 0부터 굉장히 큰 값으로 키울 때 얘가 폴이 어디로, 클로즈드 폴이 어디로 이동할 것인지 살펴볼 건데, 얘는 어디로 이동하죠? 쭉 따라서 저쪽 반쪽 마이너스 인피니티까지 쭉 가겠죠? 이런 그림 저번 시간 마지막 부분에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요거 뭐 2차 플랜트에 대해서도 살펴봤고, 그때 뭐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둘이 가서 만났다가 다시 이쪽으로 쪼개지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이거를 좀 일반적인 이야기를, 폴이 어디 있고 제로가, 지금 제로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않았었는데, 폴이 어디 있고 제로가 어디 있느냐, 그 오픈 룹 플랜트의 폴과 제로 위치 가지고서 요 클로즈 룹의 폴과 제로의 위치를 지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간단한 플랜트는 이렇게 쉽게 할수 있지만 복잡하면 그렇게 간단하진 않겠죠. 그래서 우선 이 그림을 가지고 좀 일반적인 이야기를 살펴볼 건데, 얘 클로즈 룹 시스템은 보면 1 더하기 kg 분의 kg 이렇게 되죠. 그래서 클로즈 룹 시스템에 폴은 어디에 존재하냐면, 클로즈 룹 시스템에 폴은 어디에 존재하냐면 1 더하기 kgs가 0이 되면, 그러니까 요 S가 요 식을 만족하면 클로즈드 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S가 클로즈드 폴이라는 이야기는 둘이 똑같은 이야기죠. 1 더하기 KG가 0이 된다. 여기 살펴보면 이 오늘 지금 오늘부터 한 두세 시간 동안 이 공부를 할 건데요. 이 그림 그리는 방법. 여러 가지 규칙이 있는데, 그 모든 규칙이 대부분 요식 하나에서 다 출발을 해서 모든 규칙이 다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요거 그 GS를 살펴보면 마이너스 K분의 1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만족하는 S면 클로즈드 폴이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K는 제가 아주 작은 0 근처에서 양수부터 굉장히 큰 양수까지 쭉 키워보면서 조사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GS는 사실은 S로 만들어진 트랜스 펑션이고, 거기에다 S는 어떤 복소수가 될수 있으니까, 이 GS는 사실은 복소수입니다. 어떤 S가 S에 복소수를 집어넣으면 이거 복소수 형태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근데 오른쪽은 보면 실수니까. 위에는 실수고 아래도 실수니까 요놈의 매그니튜드가 k분의 1이 되는 거고, 사실 k 양수니까 그냥 이렇게 써버리면 되죠. 그 요놈은 사실은 다시 요두 가지로 풀어서 쓸수 있죠. GS의 각도는 몇 도예요? 이게 오른쪽이 음수니까 180도여야 되죠.
복소수 음수 복소 평면에서 음수에 있는 것들은 각도가 여기서부터 180도에 위치해 180 아니면 마이너스 180이라고 써도 되고 그래서 요두개 가지고 이 그림 이 폴들이 클로즈 폴들이 어디가 있는지 이게 다 조사해 볼 수가 있어요. 요즘 같으면 컴퓨터로 계산해 버리면 금방 되지만 컴퓨터를 사용하기 어려웠던 50년 전만 해 50년 7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클로즈룹이 어디로 갈까 요거 하나 가지고 온갖 걸다 머릿속에서 다 그려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 루트로커스 그림을 자세하게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컴퓨터한테 시키면 되니까. 그런데 자세하게 그릴 필요는 컴퓨터가 훨씬 저보다 더 자세, 우리보다 자세하게 그려주긴 하지만 이 그림, 이 공부를 계속하는 이유는 계략적으로 폴이 어떻게, 내가 이 루프를 어떻게 닫았을 때 폴이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요거를 생각을 할수 있어야 우리 처음에 S분의 뭐 이런 플랜트가 두 개가 있을 때 제가 설명을 안 하고 여기 K를 붙여서 피드백을 일단 걸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또 피드백 걸어서 여기다 K를 또 곱하고 뭐 이런 루프를 만들었잖아요. 이 루프를 이렇게 닫고 두번 닫으면 이게 제어가 원하는 위치로 내가 폴을 보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한게 나중에 우리 그림 공부 다 하고 나면 이 그림을 씩씩 그려보면서 아, 첫 번째 루프 닫았을 때 얘가 어디로 가고 뭐 그다음 두 번째 루프 어디 가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폴을 보낼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플랜트에 대해서 이런 구조의 제어기가 동작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지금 이 그림 그리는 방법을 공부하는 거고 자세하게는 컴퓨터한테 맡기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꽤 자세하게 사실 그릴 수가 있어요. 우선 이제 몇 가지 살펴볼 텐데 1번. 요거 한번 쓸 거. 이제 극한 상황에서 지금 내가 K가 0부터 무한대까지 변화시키면서 위치를 살펴보겠다고 했는데 우선 K가 0에 아주 가까울 때 이때는 클로즈 풀이 어디 있을까요? K가 0이라 뭐 K 그냥 0이라고 치면 이게 루프 안 닫았다는 이야기잖아요. K에다가 0을 곱했다는 이야기니까 여기 그냥 요 루프가 그냥 끊어져 있는 거랑 마찬가지. 그래서 피드백을 안 걸면 내 클로즈 루프는 그냥 오픈 루프라고 같은 거죠. 거기에 그대로 위치하게 될 거죠. 클로즈 루프는 오픈 루프라고 같죠. 그리고 두 번째. 아, 0번째. 클로즈 트랜스 펑션이 1 더하기 kg분의 kg 이렇게 생겨 있으니까 요거 이제 g를 분모 함수 대 분수 함수 뭐 이렇게 나눠 써보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gs가 s 더하기 2 이렇게 돼 있다면 요놈이 이제 DS고 요놈이 NS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나눠져 있다고 분자 분모로 따로 써놓고 보면 클로즈룹은 1 더하기 DS분의 NSK 정리해 보면 이렇게 돼서 클로즈룹의 제로는 위치가 어디가 있어요? 클로즈룹의 제로는 요놈을 0으로 만드는 애인데 요놈을 0으로 만드는 애는 오픈 루프렌트의 제로였죠. 그렇죠? 클로즈룹 폴의 제로는 어떤 k든지 간에 상관없이 클로즈룹 폴의 제로는 오픈 루프의 제로랑 똑같다. 그러니까 어떤 오픈 루프렌트가 있고 피드백을 걸어봤자 제로의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 하는 거 쉽게 알수 있죠. 그러면 이제 관심 있는 건 폴이 어떻게 이동할 것이냐인데 우선 K가 아주 작을 때는
오픈루프를 위치해서 그대로 있는 거고, K가 아주 클 때는 어떨까요? 아주 클 때는 계속 요게 뭐예요? 요게 0이나 마찬가지죠. K가 아주 큰 양수면. 그래서 closed 4이면 이 GS를, GS는 뭐죠? 오픈루플랜트. 오픈루플랜트의 매그니튜드를 0으로 만드는 자리가 closed 4의 위치가 된다. K가 무한대일 때 closed 4의 위치가 된다. 지금 이두 가지, K가 아주 작을 때, 그리고 두 번째 K가 아주 클 때, 두 가지를 따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극한 상황 살펴보고, 중간에 어떻게 할지는 좀더 후에 살펴보고. 그러면 이 오픈 룹 트랜스퍼 펑션을 0으로 만드는 위치는 어디냐? 오픈 룹 트랜스퍼 펑션은 ds분의 ns니까, 오픈 룹 트랜스퍼 펑션을 0으로 만드는, 크기를 0으로 만드는 자리는 첫 번째 오픈 룹 제로. 오픈 제로면 이제 0이 되잖아요. 오픈 룹 제로이거나 또 하나 이 매그니튜드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죠? 분자를 0으로 만들거나 분모를 굉장히 큰 값으로 만들어 버리면 이 오픈 룹 트랜스 펑션의 매그니튜드 0이 되죠. 그건 어디예요? 분모를 굉장히 크게 만드는 방법은, 얘가 ds가 결국에,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 s에 m 제곱 더하기 b n 마이너스 이런 분자 다항식하고 분모 다항식 이렇게 있는데,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작지 않은 시스템에 대해서만 우리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높으면, 요거는 우리가 뭐랄까요, 물리적인 상황에서 존재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뭐 가상의, 우리가 그 신호 처리를 통해서 만든 시스템이든지 뭐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그런 말들이 가능하고, 보통 물리적인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분모의 차수가 더 높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우리가 모델링에서 빼먹은 것들을 다 집어넣고 보면 결국에는 분모의 굉장히 높은 차수가 보통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분모의 차수가 더 높은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높거나 같은 상황. 그러면 이 분모의 차수가 더 높은 경우에 얘를 굉장히 크게 만들어 버리면, 요건 더 분명히 더 작아질 테니까, 분자는 더 작아질 테니까 매그니튜드 0으로 만들 수 있죠. 그 자리 어디냐면, 이 S가 굉장히 큰 값이면 됩니다. 무한히 크면 요놈의 아래쪽이 차수가 더 높기 때문에 매그니튜드는 0으로 됩니다. 그래서 클로즈드 4, K가 무한대일 때 클로즈드 4은 첫 번째 오픈 룹 제로이거나, 그러니까 분자가 0이거나, 아니면 분모가 0인 경우. 그러니까 S가 무한히 큰 경우. 근데 복소 평면에서 무한히 큰건 어디에 있어요? 사방에 있습니다. 복소 평면에서 이 복소 평면에서 무한히 큰건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저쪽 끝에도 있고 오만 군데. 그러니까 방향은 아직은 모르겠고, 저쪽 멀리에 뭔가가 클로즈드 폴이 가 있겠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그러면 조합을 해보면, K를 0부터 무한대로 보낼 때 클로즈 4를 어떻게 이동하냐면, 오픈 루프 4에서 시작을 해서, 그렇죠? 여기 이제 첫 번째 오픈 루프 4에서 시작을 해서 K를 쭉 증가시키면, 중간에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도착하는 데는 K가 굉장히 클때 일부는 오픈 루프 제로로 들어가고 일부는 무한대로 날아가게 되고, 그런 걸알 수가 있어요. 살펴보면 요 문제에서 K를 무한히 키우면 저쪽 무한대로 날아갔죠. 첫 번째 문제는. 두 번째는, 여기에서는 K를 무한대로 키우면
요두 개, 지금 요 상황에서는 오픈룹 제로가 없기 때문에, 이 플랜트들은 오픈룹 제로가 없기 때문에, 오픈룹 제로로 들어가는 놈은 하나도 없고, 다, 그러니까 무한대로 이렇게 날아가거든요. 요두 개도 오픈룹 제로 없죠. 그래서 두 개가 다 이제 무한대 방향으로 가는데, 둘이 이제 가는 방향은 다른 거지만, 결국에는 굉장히 멀리, 원점에서 굉장히 멀리로 이동을 해서, 그 클로즈 폴은 그쪽으로 이동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0번, 1번, 2번 얘기를 했는데, 그 이전에 이 복소수 폴들이 복소 평면에서 이동을 하면 위아래는 반드시 대칭으로 이동해야 되겠죠. 하나는 위쪽으로 가는데 이 아래쪽에 아무것도 없는 경우는 없겠죠. 이 폴들은 결국 뭐냐면 어떤 다항식, 그 유리수 계수를 갖는 다항식의 해인 거고, 그런 다항식의 해들은 뭐예요? 뭐 실수 계수를 갖는 다항식의 해들이고, 그 다항식의 해들은 항상 복소수 켤레로 나타나게 되니까, 실수 아니면 복소수 켤레로 나타나게 되니까, 이 그림은 위아래가 항상 대칭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요세 가지만 가지고서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게, 폴이 여기서 시작해서 제로가 여기 있는 이런 플랜트 같으면, 이런 애는 아까 이렇게 똑같이 클로즈로 이렇게 걸었을 때, 클로즈 폴이 어디로 이동할까요? 처음에 K가 아주 작으면 여기 오픈룩, 그러니까 요 그림 어떻게 그렸냐면, 제가 복소 평면에 이 오픈룩 플랜트에 폴과 제로를 찍는데, 폴은 X로 찍고 제로는 동그라미로 찍고 이렇게 찍을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이동을 할까요? 처음에 여기서 시작하겠죠. 오픈룩 폴에서 시작을 할 거고, K가 굉장히 크면 지금 이 제로가 하나 있으니까 제로로 들어갈 거예요. 오픈룩 제로로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위아래 대칭으로만 옮겨져야 돼요. 그러면 뭐 이렇게밖에 갈수 있는 길 없죠. K가 아주 작으면 여기에 붙어 있다가, K가 무한대면 이제 오픈룩 제로를 쭉 이동하는 이런 모양이 나올 겁니다. 요거를 실제로 이 플랜트 간단하니까 계산해 보세요. 계산해 보고 클로즈 폴이 어디 찍히는지, K에 따라서 어떻게 찍히는지 살펴보시면, 이렇게 찍힌다는 걸 금방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근데 뒤에 더 구체적으로 공부할 거예요. 근데 간단한 예제만 좀 살펴보면, 제가 이런 플랜트, 여기 K를 키웠을 때, 지금 원점에 폴이 두개 있고 제로가 하나 있고 이렇죠. 그폴두개 겹쳐 있는 거는 보통 이렇게 X를, 이렇게 X를 두줄 가지고 X를 써서 이렇게 그리면, 아, 저 자리에 폴이 두개 겹쳐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로 하나 있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갈까요? 두 개가, 지금 폴이 두개 있죠? 그러면 그 클로즈 폴은 원점에서 시작을 해서, 두 개가 시작을 해서 지금 제로가 하나, 오픈룩 제로 하나 있으니까, 하나, K를 쭉 키우면 하나는 제로로 들어가고 남은 하나는 저쪽 무한대로 가야 되겠죠. 어떻게 가면 그렇게 그릴 수 있을까요? 대칭이 되면서. 이렇게? 오, 하나는 이렇게 가고 하나는 저쪽으로 가면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공부할 거예요. 사실 이렇게 안 가고 이제 다른, 이게, 예, 그래서 이제 이걸 공부할 건데, 사실 이렇게 하진 않고요. 실제로는 어떻게 이동을 하냐면, 얘가 이렇게 돌아서, 그러니까 서로 대칭이 되도록 이렇게 삥 돌아서 여기서 만난 다음에, 하나는 원점을, 이게 오픈룩 제로로 들어가고 하나는 저쪽으로 가는데, 반대 방향으로 만들고 만나가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지금 우리 설명한 이세 가지만 가지고서는 해석하기는 어렵죠. 어려워서 제가 사실은
요거를 이제 맞추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 이제 이게 지금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위해서 다음 규칙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두 가지 0번, 1번, 2번 살펴봤고 세 번째 또 살펴볼 건데요. 이 지금 같은 경우 뭐더 간단한 거 여기에 오픈 루프 렌트가 이렇게 생겨 있을 때 이렇게 생겨 있을 때 S가 클로즈 루프 4이라는 이야기는 뭐랑 같았냐면 GOBS의 각도가 180도다 하는 거랑 이제 같았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살펴보려는 건 뭐냐면 이 실수축 중에서 클로즈드 폴이 있을 수 있는 자리와 있을 수 없는 자리가 있거든요. 지금 얘 같으면 만약에 클로즈드 폴이 여기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S가 여기 있다고 치면 GS의 각도 어떻게 되나요? GS의 각도는 뭐였죠? 제로에서 바라본 각도를 다 더하고 폴에서 바라본 각도를 다 빼버리면 이게 GS의 각도였잖아요. 예를 들어서 GS의 각도는 얘가 복소수 두 개의 곱이니까 분자에 있는 것들은 각도가 다 더해지고 분모에 있는 것들은 각도가 다 빼지고 이렇게 얻어지잖아요. 그래서 S 더하기 1의 각도와 각도에서 S의 각도를 빼준 거죠. 이건 뭐냐면 요놈의 각도고 요거는 0의 각도. 그러니까 요놈들이 이제 폴의 위치고 요놈들이 제로의 위치인 거죠. 그래서 우리 그 프리퀀시 리스폰스 플로 그릴 때랑 이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GS의 각도는 폴에서 제로에서 바라본 각도를 다 더하고 GS가 잠깐만요. 이 자리는 GS가 각도가 0이 돼서 클로즈 풀이 거기엔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만약에 클로즈 풀이 이 실수축 상에 여기 있다고 하면 얘는 지금 이 그림에서는 여기 있는 요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GS의 각도를 0도로 만들기 때문에 클로즈드 폴이 될수 없는 거예요. S가 여기 있다고 하면 이거는 제로에서 바라본 각도는 0도죠. 폴에서 바라본 각도는 여기서 바라본 각도 이 방향에 있으니까 180도입니다. 이 자리에서 GOBS의 각도는 180도가 됩니다. 0에서 180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여기 있는 점들은 다 동일합니다. 여기 있는 점들은 전부 다 클로즈드 폴이 될수 있는 자리.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점들은 요 위에 있는 점들 생각해 보면 제로에서 바라본 각도 180도고 폴에서 바라본 각도도 180도니까 둘이 빼버리면 다시 요 위에 있는 점들은 각도가 0도가 돼요. 그래서 여기는 또 클로즈드 폴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 잘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실수축 위에 폴이 막 이렇게 있고 제로가 막 섞여 있고 제로가 폴이 섞여 있고 제로에 막 이러면 폴이 4개고 제로가 3개인데요. 여기에서 클로즈드 폴이 있을 수 있는 자리는 어디냐면 여기 그리고 여기. 다시 얘기해서 내 S가 여기 있을 때내 오른쪽에 폴이건 제로건 홀수계에 있으면 거기는 클로즈드 폴이 있을 수 있는 자리고 내 오른쪽에 짝수계에 폴 제로가 있으면 거기는 클로즈드 폴이 있을 수 없는 자리. 왜요? 홀수계에 있으면 각도 계산해 보면 내 왼쪽에 있는 애들은 각도에 컨트리뷰션 하는 게 없으니까 다 빼버리면 되고 내 오른쪽에 있는 애들만 그 컨트리뷰션 할수 있는데 그게 다 180도니까
그게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하다 보면 홀수가 있으면 180이 남고 내 오른쪽에 짝수가 있으면 그냥 0도가 될 거여서 요 그래서 어딨어? 요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내 실수축 위에 내 오른쪽에 홀과 제로가 홀수가 있으면 그 자리는 클로즈 풀이 있을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는 어때요? 홀수풀이 이렇게 존재하면 그 실수축 위에 내 클로즈드 풀이 갈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 마찬가지로요. 마찬가지로 여기 만약에 S가 있다고 치면 실수축에 있던 것들은 아까 계산해 보면 뭐 이거 다 0도라는 거알수 있죠. 얘네들은 컨트리뷰션 다 0도라는 거알수 있는데 얘네들은 어떻겠어요? 얘네들도 항상 폴이건 제로건 짝으로 있기 때문에 요 제로에서 바라본 요두 개의 쌍으로 있는 편례로 있는 제로에서 바라본 각도는 두개 합하면 0이 됩니다. 여기서 이쪽 위에 제로에서 바라본 각도는 요 놈이 될 것이고 아래 제로에서 바라본 각도는 요 놈이 될 것이라서 결국 둘이 얘는 마이너스 방향이고 플러스 방향에서 더해버리면 0이 돼버리죠. 이쪽 폴에서 바라본 각도도 생각을 해보면 이쪽 마이너스 파이 원이 될 것이고 얘는 플러스 파이 원이 돼서 이것도 그러니까 폴과 제로가 실수축 위에 있지 않고 복소수 상에 있으면 복소 평면 상에 있으면 내 S가 이 실수축 상에 있을 때에 그 각도에 GS의 각도에 컨트리뷰션 하는 게다 없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3번 꼭지 여기서 살펴보는 것은 내 클로즈드 폴이 실수축 상에 어디에 있느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자리에 그러니까 실수축 말고 허수를 갖는 그 자리에는 지금 신경 쓰는 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 나는 S가 항상 이 실수축에 있다고만 생각을 하겠다는 거고 그 경우에 얘네 복소수 폴들, 복소수 제로들은 각도에 컨트리뷰션 하는 게 없다. 그래서 얘네들은 있으나 마나 신경 쓸거 없이 아까 한 이야기랑 마찬가지로 내 오른쪽에 홀수계에 폴과 제로들이 있으면 그 자리는 클로즈드 폴이 지나갈 수 있는 자리다. 그렇지 않으면 내 오른쪽에 짝수계가 있으면 그 자리는 절대 못 지나가는 자리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세 번째 규칙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이게 왜그두 개의 아까 이 그림 있잖아요. 폴이 원점에 두개 있었고 제로가 이쪽에 이 안정적인 쪽에 하나 있을 때왜 이렇게 지나가야만 하냐면 요 자리들은 어때요? 요 자리들은 내 오른쪽에 홀이 두개 있죠. 그러니까 지나갈 수 없는 자리. 요 자리들은 내 오른쪽에 폴 제로 합하면 세개 있죠. 홀수가 있으니까 그 자리는 다 지나갈 수 있는 자리. 그래서 이두 개는 지금 클로즈로 폴이 오픈로 폴이 두개 있고 오픈 제로 하나 있으니까 하나는 제로로 가고 하나는 무한대로 가야 되는데 갈수 있는 자리 여기니까 대칭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가려면 이 둘이 쪼개져서 위로 이렇게 대칭으로 지난 다음에 이렇게 지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이제 꽤 많이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 그럼 몇개 연습 한번.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네 가지 규칙, 세 가지 규칙만 가지고서.
아니요. 저 지금 3번 규칙 이야기했고 4번 규칙 또 하나를 이야기할 건데 아까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그 오픈 루폴이 오픈 제로보다 더 많다고 했어요. 많다고 했고. 그러면 이제 오픈 루폴에서 시작해서 일부는 K를 쭉 키우면 K가 무한대로 가면 일부는 오픈 제로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무한대로 이제 날아갈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무한대 어느 방향으로 날아갈 것인지를 이제 이야기할 건데요. 여기 생각해 보면 여기 두 개가 이렇게 멀리 가서 여기에 두 개가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폴이 있을 수 있는 자리가 그러니까 클로즈 폴이 있을 수 있는 자리는 자, 분홍색으로 그은 요 자리죠. 그래서 이 중에 넷 중에 하나는 일로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 세 개는 이제 무한대로 이제 날아가야 되는데 그럼 나머지 세 개가 어떤 무한대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그게 이제 궁금한데요. 지금 세 개가 안 남았습니다. 이거를 저 멀리에서 한번 본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클로즈 폴이 결국에는 아주 멀리로 날아갈 거니까 이 멀리 아주 더 이게 줌 아웃이 안 되네요. 아주 멀리에 있다고 치면 클로즈 폴이 여기 어디 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알파라는 각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복소 평면에서 알파 방향으로 굉장히 멀리 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알파를 계산해 볼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기도 어떤 원칙을 사용을 할 거냐면 클로즈 폴이면 GS의 각도가 180도라는 원칙을 사용을 할 건데 지금 얘는 이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면 이 S가 아주 멀리 있으면 이 오픈 루폴과 제로들은 여기 어딘가에 저 아주 저 뭐지 원점 근처에 모여 있는 걸로 보일 거잖아요. 내가 굉장히 무한대에 있으면. 그러면 내그 무한대에 있는 요 S 제로에서 바라본 오픈 룹 제로에서 바라본 요 S의 각도나 오픈 룹 4에서 바라본 각도나 요 중에 어디에서 바라본 각도나 다 똑같이 보이겠죠. 아주 멀리 있으니까. 그래서 그 제로의 각도 빼고 폴 각도 빼버리면 예를 들어서 그저 멀리 있는 S를 여기에서 바라본 각도나 여기에서 바라본 각도나 같으니까 제로에서 바라본 각도 다 더하고 폴에서 바라본 각도 다 빼버리면 제로 개수만큼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제 각도가 나타날 것이고 결국 폴의 개수에서 제로의 개수 뺀거이 경우엔 세 개, 세 개의 알파의 각도만 이제 뺀게 이제 G의 각도로 존재하게 G의 각도는 제로에서 바라본 각도를 제로가 m개니까 다 더하고 빼기 각도 폴에서 바라본 각도를 다 빼버리는 거지. 뭐 이렇게 얻어질 텐데 이 중에 지금 폴의 개수가 더 많기 때문에 살펴보면 제로에서 그런데 S가 무한대면 이 sum 안에 들어있는 각도들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폴에서 바라본 각도는 제로에서 바라본 각도 다 똑같으니까 결국 뭐가 남냐면 폴의 개수 빼기 제로의 개수만큼 폴에서 바라본 각도 많이 이제 남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뭐예요? 결국 이게 알파.
알파인 거잖아요. 지금 제가 알파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이게 180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클로즈드 풀이 되려면 계속 같은 원리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럼 알파는 뭐예요? 알파는 180을 그 여유 개수만큼으로 나눈 각도로 이제 날아가게 되겠다 하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3개니까 뭐죠? 60도로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3개가 어디로 가냐면 하나는 플러스 60도 방향으로 갈 것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이제 대칭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60도 날아갈 것이고 마이너스 60도 이거 3개 곱하면 마이너스 180 돼서 그 만족이 됐어요. 그러면 또 하나 만족하는 것은 이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180도 방향으로 날아가게 되면 540도가 돼서 360, 180. 그래서 폴이 3개가 남으면 60도 방향으로 하나를 찍고 그다음에 등간격으로 3개 이렇게 쪼개져서 이제 이렇게 날아가게 되는 거알 수가 있고 여유 폴이 두 개면 180을 2로 나누면 플러스 마이너스 90으로 나가. 그래서 여기 생각을 해보면 n-m이 두 개면 폴은 어느 방향으로 날아가냐면 그 무한대 어느 방향으로 날아가냐면 저쪽 위쪽 방향 반대쪽 아래쪽 방향 두 가지로 이렇게 쪼개져서 날아가는 거고 세 개면 좀 두 개가 남으면 하나는 이쪽, 하나는 저쪽 방향. 지금 여기로 갈지 이쪽을 따라갈지 어느 쪽을 따라갈지는 아직은 모르겠고, 하여튼 방향은 그러니까 저쪽 플러스 마이너스 90 사이로 날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세 개면 아까 찾아본 것처럼 하나는 저쪽 방향, 하나는 저쪽 방향. 요거는 그냥 몇개 외워버리면 돼요. 이게 60도. 여기 마이너스 60도로. 그리고 하나는 180도 방향. 세 개가 남으면 그 제로의 개수만큼은 제로로 들어가고 나머지들은 이제 세 방향으로 이렇게 날아가고. 네 개면 180을 4로 나눈 거. 이쪽으로 쪼개지고 이쪽으로 쪼개지고 135도. 살펴보면, 그러니까 이제 네개 이상 남는 건 우리 뭐 별로 안 만날 거라서 그냥 새 그림만 5개 남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180으로 5로 나누면 36도로 하나 가고 그리고 마이너스 36도로 하나 가고 그다음에 5개를 등간격으로 쭉 배치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처음 방향 하나 계산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를 등간격으로 배치시켜 버립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폴끼리는 서로 되게 싫어하는 애들이라고 서로 이제 밀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서 어떻게든 서로 떨어진 방향으로 서로 이제 붙어 있기 싫어서 멀리멀리 떨어져서 이제 가려고 하는. 아까도 보면 아까도 여기에서 폴이 이렇게 진행했다가 서로 싫어서 이제 반대 방향으로 쭉 갔다가 어쨌든 하나는 절로 들어가 하나는 반대로 가야 되니까 이로 들어가서 잠깐 만나서 아우 그러고 다시 이제 싫다 하고서 반대로 이렇게 쪼개지는 뭐 이런 그림을 생각하면 됩니다. 폴은 서로는 되게 싫어하고 제로는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제로로는 막 들어가려고 하고 폴끼리는 서로 막 피하려고 하는 그런 그림을 상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있으면 클로즈드 풀이 어디로 이동하나요? 어디로 이동하냐면 실수축에 있을 수 있는 자리 여기고 그리고 지금 제로보다 풀이 두개 많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90 방향으로 쪼개져서 보여요. 중간에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이쪽 방향 하나는 이쪽 방향 하나는 반대 방향으로 나오고 싶고. 근데 이제 분홍색 여기를 지나갈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가서 만났다가 가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기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요. 한개 남을 때는. 한개 남았을 때는 그 남은 한 개가 180도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쪽 방향으로. 자, 아까 요 문제. 여기 두 개가 있고, 여기 제로가 하나 있을 때는. 생각을 해보면 요 자리에만 있을 수 있고 하나는 무한대로 가야 되는데 하나 남으니까 폴 제로고 폴이 두 개고 제로 하나니까 하나가 남으니까 하나는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몇 가지, 다시 한번 몇 가지였는지 살펴볼까요? 하나, 제일 먼저 번호도 안 붙은 거, 위아래 대칭이어야 되고, 그림은 위아래 대칭이어야 되고, 그리고 클로즈 룹 제로는 오픈 룹 제로와 같고, 그게 이제 0번이었고요. 그 다음, K가 아주 작을 때는 오픈 루프라고 클로즈 폴이 오픈 루프의 위치에서 출발을 하고 K가 아주 클 때는 결국에 어디로 가냐면 제로의 개수만큼은 폴 중에서 제로의 개수만큼은 오픈 루프 제로로 들어가고 그 나머지 것들은 무한대로 날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무한대로 어떤 방향으로 날아가냐면 이거는 그 남은 개수에 따라서 다르다. 하나가 남으면 마이너스 인티지 쪽, 180도 방향으로 날아가고 두 개가 남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90 방향으로 세 개가 남으면 이렇게 네 개가 남으면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게알수 있는 게 요 하나 남으면 내가 어떤 그 제로의 개수만큼은 제로로 들어갈 것이고 하나 남는 애는 저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저쪽 방향이 폴의 특성이 어떤 거예요? 이게 원점에서 굉장히 머니까 굉장히 반응이 빠르고 안정적이고 그런 폴이죠. 폴이 원점 근처에 있으면 되게 느리게 움직이고 이 폴 하나가 여기 붙어 있으면 뭐 A에 있으면 그 리스판스에 어떤 특성이 나타나냐면 E에 마이너스 AT 뭐 이런 성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쪽으로 멀리 있다는 것은 A가 굉장히 크다는 거고. 그러면 이게 빨리 뭔가로 수렴을 한다는 뜻이니까, 안정적으로 수렴한다는 뜻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뭔가 게인을 키우면 폴이 뭔가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겠네 하고 생각할 수가 있죠. 두 번째는 두 개가 남는 경우는 내가 게인을 키우면 결국 그 폴들 두개 남은 애들이 저 위로 올라갈 거라서 이 위로 올라가면 이 클로즈드 폴이 만약에 저쪽 위아래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원점하고 멀어서 반응 속도는 빠른데 반응 속도 빠르다? 원점하고 멀어서 뭐 하여튼 그런 특성은 좋은데 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허수축의 그요 각도 이 각도가 뭐였어요? 각도가 댐핑하고 관련이 있었죠. 사인의 모습. 그러니까 폴들이 이렇게 붙여놓고 볼때 이쪽에 붙어 있으면 댐핑이 큰 거고 이쪽 위로 해서 허수축 쪽으로 가면 댐핑이 작은 거잖아요. 근데 K를 점점 키우면 저쪽 위로 계속 올라가니까 댐핑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거고 운 좋게 이두 폴이 이쪽 오른쪽에서 위아래로 쭉 쪼개져 가면 스테빌리티는 유지되지만 댐핑이 굉장히 안 좋은 거고
만약에 이 둘이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불안정한 쪽에서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니까 아예 스테빌리티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 아까 이거는 어때요? 이거는 클로즈 오픈 루프는 되게 안 좋은 자리에 두개 있었고 원점에 딱 붙어 있었고 제로가 하나 있어서 개인을 키웠더니 클로즈 루프이 이렇게 파란색 따라서 이동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좋죠. 개인을 쭉 걸고 개인을 쭉 키우면 이 클로즈 루프이 뭐야? 그러니까 클로즈 풀이 이렇게 개인을 키우면 쭉 해서 이렇게 올라온다는 얘기니까 이 자리는 어때요? 반응 속도 굉장히 느리지만 느리고 댐핑도 안 좋고 얘를 좀더 올라가서 이쯤 가면 이쯤 이동시켜 버리면 원점에서도 떨어졌고 좋아졌죠. 쭉더 이동시키면 원점에서 굉장히 멀어져서 반응 속도 좋은데 댐핑은 좀안 좋죠. 그래서 이런 그림을 제어기 설계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아까 그 클로즈로 그림에서 K를 적당히 키워서 이 정도의 클로즈 루프를 위치시킬 때그 K 값을 고르는 거예요. 그러면 클로즈 루프는 댐핑도 적당히 가지고 이제 그 댐핑도 적당히 가지고 반응 속도도 꽤 괜찮은 이제 그런 것들 만들 수 있어요. 이거는 어떤 그림에서 나왔냐면 내 오픈 루프 플랜트가 이렇게 있으면 접근기 두개 있는 오픈 루프 플랜트. 이거 우리 많이 봤죠. 그 비행기 접근시킨 것도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내가 제어기를 이런 제어기를 심겠다 하는 거예요. 이런 오픈 루프 플랜트에 요 지금 뭐죠? KS 더하기 2K 요거니까 요런 플랜트니까 여기로 에러가 들어가면 뭐 하겠다는 거죠? 요거는 다시 써보면 에러가 들어갔을 때 제로가 들어갔을 때 미분을 한번 하고 K를 곱하고 그리고 K를 한번 곱하고 요 둘을 더해서 컨트롤 인풋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뭐였냐면 얘가 뭐 가속도였고 요게 비행기의 위치였고 뭐 이랬는데 그 비행기를 활주로로 접근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런 식의 컨트롤러를 구현을 했는데 이 K 컨트롤러는 어떤 액션을 한 거냐 살펴봤더니 위치 에러에다가 위치 에러를 위한 한번 미분하고 K라는 개인을 곱하고 위치 에러 한번 미분한 거예요. 속도죠. X 커맨드에서 X를 뺀 거예요. 위치 에러니까 그걸 한번 미분하면 X 커맨드 그냥 날라오고 X 커맨드 상수라고 하면 우리 그 문제처럼 결국엔 얘는 속도가 되는 거죠. 속도에다 K라는 개인을 곱하고 위치 에러에다 K 개인 곱해서 둘이 더한 거를 내 가속도 명령으로 쓰겠다는 이런 제어기를 구현한 거죠. 그러면 이때 K를 어떻게 키우면 내이 시스템의 클로즈 루프이 어떻게 이동하겠는가? 지금 살펴본 그림입니다. 보면 지금 이런 제어기를 구현시켰는데 이렇게 얘를 이렇게 그려놔도 똑같죠. 그래서 이 오픈 루프 플랜트 GS가 결국에는 이 컨트롤러의 일부와 플랜트를 두 개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고 얘를 지금 K란 개인을 걸어서 클로즈로 걸면 이 놈의 오픈 루프 이폴두 개가 어떻게 이동할 것인지 그 그림이 지금 우리 본 거잖아요. 어떻게 이동하냐? 폴 제로, 폴두개 놓고 제로가 여기에 있으니까 K를 쭉 키우면 있을 수 있는 자리는 여기가 아니고 여기고 그리고 하나는 이쪽 방향으로 날아가고 하나는 이쪽 방향으로 날아가야 되니까 얘가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K를 적당히 키우면 어떤 값에 대해서는 여기 폴두 개를 여기다 딱 고정시킬 수가 있겠죠. 그러면 반응 속도 괜찮고 댐핑 괜찮은 어떤 그 활주로로 접근시키는 제어기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방향, 날아가는 방향 살펴봤고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세 번째, 실수축 위에 있을 수 있는 자리. 지금 이렇게 이제 네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근데 두 가지가 더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꺼낼까 말까. 잠깐만. 아까 제가 하다가 말았는데, 이 폴이 두개 나오면 하여튼, 이제, 댐핑, 게인을 계속 키우면 결국엔 댐핑이 안 좋아지겠다 하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다른 게인이 크면 안 좋은 점이 많지만, 좋은 점도 물론 많고, 그 좋은 점을 상쇄시킬 만큼 뭔가 안 좋은 효과들이, 안 좋은 부작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 제로가 두개 남았을, 그러니까 폴이 두개 남았을 때는, 이제 케인을 계속 키우면 이제 댐핑이 계속 안 좋아지겠다 하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고, 이 경우는 어때요? 더안 좋죠, 얘는 댐핑을 키우면 무조건 언스테이블한 대로 결국엔 나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얘도 마찬가지. 그래서 폴이 오픈 러프랜트에서 폴이 제로보다 많으면 많을수록 신경을 좀 많이 써요. 결국에 케인을 키우면 언스테이블한 대로 가기 때문에 그 전에서 나가기 전에 뭔가 멈춰줘야 되는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또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네 번째는 예를 들어서 이제 원점에 폴이 두개 있고 바로 떨어져서 폴이 또 하나 있고 제로가 여기 옆에 또 붙어 있는 게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두개 남으니까 폴이 세개 남고 폴이 세 개고 제로 하나니까 폴이 두개 남고 그러면 결국 두 개는 위아래로 쪼개져서 날아가야 되고 그리고 있을 수 있는 자리 여기니까 간단하죠? 그러면 얘는 이쪽으로 씩갈 거고 그러면 이두 개가 어떻게 가느냐가 이제 궁금한데 왜 궁금하냐면 만약에 두 개가 이렇게 해서 위쪽 방향으로 날아간다고 하면 이거는 계속 댐핑은 안 좋아지지만 깨지진 않는 거잖아요. 스테이블한 영역에서 계속 이동을 하니까. 근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날아가지 않고 두 개가 이렇게 날아간다고 하면 이건 안 좋은 거죠. 얘는 뭐더 복잡한 걸달 수가 없을. 첫 번째, 이 파란색. 만약에 이 폴들이, 클로즈 폴들이 파란색처럼 이동을 한다고 하고 내가 다른 수단을 쓸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얘를 적당히 키우다가 적당한 자리에서 딱 이거 멈춰서 댐핑 좀안 좋긴 하지만 내가 별다로 할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스테이블한 자리에 머무르게 할수 있는데 그럼 그 사이에 요놈은 세 번째는 요놈은 여기 어디로 이동하겠죠. 그러면 결국 클로즈드 폴이 하나, 두 개, 세개 이렇게 되어서 그래도 스테빌리티는 유지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이 원점에 있는 두 폴이 이렇게 이동하지 않고 이렇게 이동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 파란색 같으면 이두 폴이 이런 데로 이제 이런 점선으로 접근을 한다는 상황인 거고 분홍색처럼 이 오른쪽에 언스테이블한 영역의 점선으로 접근을 해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90으로 나가면 이건 굉장히 안 좋죠. 게인을 조금만 키워도 이 스테이블한 영역으로 들일 수는 없고 이제 언스테이블한 데로 바로 넘어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만약에 분홍색 상황으로 갈지 파란색 상황으로 갈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요 이렇게 지금 요 파란색 점선하고 분홍색 점선, 이 무한대로 날아가는 애들이 접근하는 선을 이제 점근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점근선의 중심을 지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점근선의 중심이 이쪽에 있다고 하면, 아, 얘는 뭔가 이 개인을 썼을 때 약간 제어기가 살아남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고, 점근선의 중심이 분홍색처럼 모여 있다고 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점근선의 중심 뭐 살펴보면, 이 지금 두 가지 남은 게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약간 더 복잡하거든요. 복잡해서 여기서 멈추시죠. 아마 이거 이 얘기 꺼내기 시작하면 아마 시간이 좀 많이 넘어갈 것 같아서 지금 오늘 했던 몇 가지만 이제 살펴보고 이제 오늘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한 얘기 요약하면 이런 상황에서 오픈 룹 트랜스포메이션이 저렇게 있고 그 상수 개인, 양수의 개인 K를 걸어서 네거티브 피드백을 한 이런 상황에서 이 클로즈드 룹 폴이 어디로 이동할 것인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전부 다 보면 오픈 룹 제로와 오픈 룹 폴의 위치 가지고 지금 설명을 다 하고 있는. 몇 가지 예제를 살펴봤는데 가장 먼저 지금 몇 가지 규칙을 이야기했는데 그 규칙의 핵심적인 사항은 이거였습니다. 클로즈드 폴의 위치는 이걸 0으로 만드는 솔루션이고 그 이야기 다시 풀어보면 클로즈드 폴은 이 GS 매그니튜드를 그 K분의 1로 만들고 각도를 180으로 만들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였고 전부 다 이걸 가지고서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선 제로는 클로즈 룹을 걸어도 이동하지 않고 폴들은 이동을 하는데 오픈 룹 폴에서 출발해서 일부는 제로로 들어가고 일부는 무한대로 가는데 무한대 어떤 방향으로 가냐? 그거는 그 남는 개수, 남는 폴의 개수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 이야기였고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간단하네요. 몇 가지 안 되네. 그리고 굉장히 간단한 내용인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게 실수축에서는 클로즈 폴이 있을 수 있는 자리, 없을 수 있는 자리가 아예 정해져 있다. 근데 대단히 간단하게 알수 있다. 뭐였죠? 네. 오른쪽에 폴 수계에 폴이건 제로건 홀 수계가 있으면 그 자리는 클로즈 폴이 지나갈 수 있는 자리. 짝수계가 있으면 지나갈 수 없는 자리. 그것만 가지고서 지금 이야기를 다한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살펴볼 두 가지 규칙은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 점근선이 중심이 어디였는지 그거를 알아내야 지금 이두 가지 상황 구분해서 이제 여기가 동작하겠네. 이거는 해봤자 안 되겠네 하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런 애매한 상황이 두개 남은 거예요. 지금 간단한 건 지금 요네 가지로 상당히 많이 알수 있고, 여기에, 실제로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시스템인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클로즈드 폴이 어디로 이동을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갈수 있는 데는 여기가 있고 지금 우선 남는 개수가 뭐예요? 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고 제로는 세개 있죠. 두 개가 남아서 두 개는 위아래로 이제 쪼개져서 가야 되고 갈수 있는 자리 지금 분홍색으로 실수축에는 여기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있는 폴이
이쪽으로 하나 이동을 할 것이고, 두 개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 위아래로. 뭐 얘가 이동을 할 수도 있고, 얘가 이동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위치에 따라서 다르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허수축에 가까이 붙어 있는 이 폴과 제로가 어떻게 이동할까가 궁금한데, 예를 들어서 파란색처럼 얘는 이제 제로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이동한다고 하면 이건 좋죠. 얘네 둘은 다, 그러니까 이 모든 폴들이 다 스테이블 한 대로 들어오고, 여기 허수축에 붙어 있던 폴도 스테이블 한 대로 살짝 들어왔다가, 이 댐핑은 많이 좋아지진 않지만 스테이블 한 대로 들어왔다가 다시 이쪽으로 들어가니까 게인을 적당히 골라서 요놈을 이쯤 두 개 위치시키고, 그러면 이제 최대 댐핑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허수축에서 멀리 떨어뜨릴수록 댐핑이 커지는 거니까. 그리고 원점에 붙어 있던 폴들은 적당히 여기 어디서 고정이 되고. 그러니까 K가 고정되면 이 세, 예를 들어 얘네 둘을 따로따로 움직일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K가 0일 때 여기서 출발해서 같이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둘 중에 하나 원하는 위치를 세우면 나머지도 같이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요 또 하나의 폴은 또 뭐 좋은 자리에 있고 하니까 이런 제어긴 동작 할 것 같은데, 만약에 얘가 아까처럼 이렇게 이동하지 않고 이렇게 이동한다고 하면 이거는 실패하는 제어죠. 개인 키우자마자 바로 이 폴이 넘어갔으니까. 이건 어떤 제어이냐면, 그, 아, 이게 저희 중간고사에 나왔던 그 노치 필터라는 이야기 있었죠. 거기 노치 필터가 결국 뭐 하는 거냐면, 요 두 폴이 구조물의 진동, 고유 진동수에 딱, 그러니까 구조물에 굉장히 큰 구조물이면 내가 얘를 흔들려고 할 때 굉장히 큰 로봇팔이 있어서 얘를 쭉 이쪽으로 돌리면 가만히 가지 않고, 내가 토크를 이렇게 걸었을 때 각도가 이렇게 계산될 거잖아요. 그 토크를 걸었을 때 각도가 계산되는 건 두 번 적용되는 것 때문에 요 두 폴이 그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두 가지, 이 그 허수축에 가까이 붙어 있는 폴은 뭐냐면, 내가 얘를 로봇팔 이렇게 움직일 때 얘가 좀 유연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면 유연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가면 이제 휘청휘청 흔들리게 됩니다. 그 흔들리는 고유 진동수가 요 폴의 고유 진동수랑 이제 같은 놈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앙에서 살펴본 게 그 노치 필터라는 애를 살펴봤는데, 그 필터가 어떻게 생겼냐면 허수축에 이 제로가 두 개를 이렇게 제로 두 개를 붙이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수축에는 뭔가 다른 거였고, 그래서 결국 노치 필터의 핵심은 허수축에 요 고유 진동 모드 근처에 제로 두 개를 붙여서 그 이제 원하지 않는 이 놈의 댐핑을 이상적으로는 이 놈은 원래 있던 고유 진동 모드에서 있던 거고 유형 구조에서 나온 거고, 내가 노치 필터를 달아서 게인을 걸면 폴이 이렇게 이동을 해서 이 놈의 댐핑을 굉장히 많이 좋게 이동시키고자 하는 거였어요. 그 노치 필터가 하는 역할이 있는데, 얘를 잘 붙이면 이렇게 이제 이동을 시킬 수 있는 것이고, 노치 필터의 그 밴드리스 요놈의 위치를 잘못 붙이면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언스테이블한 한 대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그 댐핑을 키우고자 했는데 그냥 언스테이블한 대로 바로 넘어가 버리는 악 효과를 만들어내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 둘 중에 이 클로즈 룹을 걸면 파란색으로 갈지 분홍색으로 갈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데, 그건 어떻게 분석을 하겠냐면, 이 폴들이 이제 개인이 아주 작을 때는 오픈 루프 폴에서 출발을 하는데 거기에서 튀어나올 거잖아요. 어느 방향으로 튀어나오느냐. 그러니까 출발 각도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출발 각도가 이쪽이라고 하면 굉장히 안 좋은 거고, 출발 각도가 이쪽 뭐 스테이블한 쪽이라고 하면, 개인을 좀 키우면 그래도 어느 정도 스테이블한 영역에 머무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출발 각도, 그리고 제로로 들어가는 도착 각도. 출발 각도가 이런데 도착 각도가 이렇다면 이것도 안 좋죠. 개인을 많이 키우면 언스테이블한 데로 갔다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출발 각도가 이 방향이고 도착 각도도 이 방향이다. 그러면 굉장히 바람직하죠. 이렇게 출발했다가 중간에 어떻게 됐다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살펴볼 두 가지 남은 게 이런 애매한 상황들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 이 점근선의 중심점, 파란색 상황인지 빨간색 상황인지, 그리고 폴 제로가 폴이 이동을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출발하는지, 그 출발 각도, 그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만 살펴보면 꽤더 이상 아마 볼거 없는 것 같고, 꽤 많은 상황에서 제어기와 플랜트 상황에서 이런 구조가 동작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직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 이두 가지 이제 다음 시간에 대한 프리뷰를 말씀드렸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 여기 남아서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